7월 16일 화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4절 요셉의 아들들의 영토. 둘째는 5절 이하 9절 에브라임의 경계들. 셋째는 10절 쫓아내지 못한 지역. 오늘과 내일 본문에는 요셉 자손의 기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장자 몫으로 두 아들들이 각각 한 지파씩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였습니다. 이는 야곱의 예언대로입니다. 일찍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부친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굳이 손을 엇박고 가면서까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요셉이 부친의 손이 놓인 것을 보고 당황하여 첫째와 둘째를 혼돈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야곱은 다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을 보시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때 낯선 곳 애굽 땅에서 야곱이 후손들에게 예언하며 축복하였던 그 내용들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 오늘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요셉에게 내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임종 시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중에 요셉에게는 축복의 양만큼이나 길게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하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러한 축복에 걸맞게 가나안의 중앙지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대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부유한 중에 도리어 교만해졌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떨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범죄가 에브라임의 범죄라고 불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 땅에 이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남은 절반의 기업에 대하여는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로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한편으로는 그들의 책임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벳스한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먼저 이런 내용을 역사로 봤습니다. 아하, 그때 요셉 지파에게 이런 지역을 기업으로 주셨구나. 선대의 예언이 후대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다음으로 계시로 받아서 이 말씀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을 적용하게 됩니다. 남달리 더 받아 누리게 될 때에 삼가 조심하여야 하겠구나. 마지막으로 영원을 향한 우리의 로정에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도 이런 면이 있겠구나. 한편으로 은혜로 주어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힘쓰고 애쓰는 만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